자,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끝났어요. 최종 단원, 조합. 조합은 영어로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컨비네이션. 그래서 C라는 기호를 써요. 조합은. 먼저 기호부터 보여줄게. NCR.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순열은 기호가 뭐야? NPR. 이번에 뭐라고요? NCR. 뜻을 알아야겠죠? 조합의 뜻. 그래. NCR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쉬워요. 이게 사실은 얘를 먼저 배웠어야 돼. 그 다음에 얘를 배우는 거야. 왜냐면 봐봐. 뜻이 뭐냐면, N개 중 R개를 꺼내기. 끝. N개 중 R개를 꺼내기. 근데 봐봐. 만약에, 자, 1, 2, 3, 4, 5가 있다. 여기서 두 장의 카드를 꺼내어 일렬로 배열하세요 라고 하면 그게 조합이죠. 이때 23과 32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게 뭐야? 순열. 그럼 조합은 뭐겠어요? 1, 2, 3, 4, 5 중에서 카드 두 장을 꺼내 주세요. 요까지만. 그 배열해야 안 해? 배열을 안 하는 상태. 그러니까, 자, 1, 2, 3, 4, 5를 들고 있는 상태. 요게 뭐예요? 순열. 자, 선생님 주먹 봐봐. C. C. 자, 이거를 이제 내려놔. 하나씩 내려놔. 뭐야, 이거? P. 억지다. 그러니까, 이 조합이라는 거는, N개 중에 R개를 더 줄여줄까? 뽑기. 뽑기. 뽑기, 그냥. 들고 있으면 돼, 그냥. 자, 만약에 음료수 자판기가 있는데, 10종류의 음료수를 팔아. 커피, 콜라, 사이다, 주스, 어쩌고저쩌고, 10종류. 그런데, 야, 가서 5개만 뽑아와라. 한 거야. 5개 뽑아올 때, 그 음료수 캔을 일렬로 쫙 세고 들고 와?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서 돌리면서 와도 되지? 순서가. 안 중요하지? 10시5 하면 돼, 10시5. 계산을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NCR이라는 거는 N개 중에 R개를 뭐 하자? 뽑기. 자, 그럼 봐봐.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이걸 먼저 배우고 이걸 배우는 거냐면, 이 중에서 두 장의 카드를 꺼내는 게 OC이죠? 자, 들고 있죠, 지금? 자, 이걸 배열하라 하면, 그두 장을 배열하는 거니까 여기다 뭘 곱해야 돼? 이펙토리얼. 그럼 배열하는 거죠? 근데 이게 OP 아니야? 그러니까 요 이펙토리얼로 나눠서 NCR의 정의를 이렇게 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NCR은 N개 중에 R개를 꺼내기지. 근데 R개를 들고 있지. 얘를 차례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것은 내가 주먹에 들고 있는 것 중에서 또몇개 뽑아? 아니잖아. 이미 뽑아놓은 상태에서 얘네들을 배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곱하면? R팩터를 곱하면 이게 뭐가 돼요? NPR이 되겠죠? 그러니까 뽑아서 배열하는 거니까 조합을 먼저 배우는 게 원래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배울 때는 거꾸로 배워요. 왜냐면, 그래서 NCR의 정의가 뭐냐면, R팩터분의 NPR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야. 이게 조합의 계산 정의예요. NCR은 NPR 나누기 R팩토리얼. 그럼 이렇게 보면은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쉬워. 계산이 오히려 더 쉬워. 자, 좀만 더 가보자. NCR을 NPR R팩토리얼 했으니까, 자, 1번. 또 나와요, 스토리가. NCR이 뭐라고? NPR R팩토리얼 이렇게 됐다 했잖아. 근데, 지난 시간 순열에서 NPR의 3번 공식이 뭐였지?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NPR의 3번 공식. N-R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R팩토리얼하고 N-R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돼. 그럼 약간 부담이 와, 지금, 그지? 아, 뭔가 외워야 될것 같아. 이건 외워져요, 저절로. 걱정하지 마. 왜냐면, 이거 뜻 이해했지? 그러면 여기서 NPR이 요거란 거 알지? 그거 갖다 넣은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얘는 따로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 저절로 외워지고, 실제 문제 풀 때는 안 나와. 얘 또,
그 문장제가 아니라 기호로 문제를 만드는 거 있잖아. 거기서만 써요. 얘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 자 NCR이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나온 거 봐봐. 실제로 잘 봐. 10C3 한번 해보자. 10C3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3팩토리얼 분의 10P3이죠? 근데 10P3이 뭐지? 좋아. 그러면 19,8 밑에는 뭐예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계산 이걸로 많이 할 건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걸로 할 거라고. 자 봐봐. NCR은 N으로 시작하고 R로 시작해. 요 N이 일로 와. 그 다음에 요 R이 일로 와. 이해되니? 그리고 이 개수가 똑같아. 위아래 개수가 똑같아. 여긴 뭘로 끝나고? N-R 플러스 1로 끝나고 여기 뭘로 끝나고? 1로 끝나고. 그런데 있잖아. 얘도 외우지 마. 이거 외우면 돼, 그냥. 간단해.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자, OP2는 뭐였죠? 5사죠? 근데 OC2 하면요. 5, 2 해놓고 여기 1까지 간다 그랬잖아. 네. 위아래 개수가 똑같다고 했잖아. 그럼 쉽게 생각해서 5, 1, 아니, 2, 1, 5, 4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분자로 가고 뒤에 있는 숫자가 분모로 가고 개수는 똑같고 분모가 항상 1로 가고. 오케이? 자 그럼 또 7C3 하면 밑에가 3이니까 위에는 765 이렇게 한다고. 이거 안 써. 근데 사실은 이걸 쓴 거지. 결과만 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산할 때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약분부터 하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자, 잘 봐. 10C4가 뭘까요? 아, 뜻. 10개 중에 4개 뽑기. 이 말은 10개 중에 6개 버리기지. 그래서 10C6과 같아요. 자, 10개가 있는데 여기서 4개를 뽑으라는 얘기는 6개를 남기란 얘기잖아.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라고. 이게 왜 같은가를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요거 두 개 자리 바꿔도 되지. 잘 생각해 봐봐. 예를 들어서 그래 10C4 해볼게. 10C4는 뭐야? 10팩토리얼, 4팩토리얼, 6팩토리얼 아니냐? 요대로 쓰면. 아, 맞죠? 맞죠? 요대로 쓰면. 지금 이해만 하면 돼. 결과는 나중에 기억하면 되니까. 네. 그럼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어차피 4, 6이나 6, 4나. 네. 그럼 이거는 결국 10C6이라는 거 아니야? 네. 이대로 보면. 네. 근데 이렇게 복잡할 필요 없어. 이거는 수학적으로 명쾌하게 하는 것 뿐이고, 쌤 말한 것처럼 너희들 중에서 2명 신부름 가. 그 말은 6명 신부름 안 가. 같은 말 아니야. 그래서 NCR은 NCN-R과 같다라는 공식이 또 나와요. NCR은 NCN-R. 근데 얘도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 물론 당연히 외워야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좋겠지. 10C4나 10C6이나 같은 말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면서 계산할 때 이런 게 나와. 가끔 15C, 13 이런 게 나와. 그렇지. 그럼 얘는 뭐 아 13으로 시작하고 15로 시작했으니까 여기 1까지 간다 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얘는 그냥 15C2로 하자. 그냥 이걸로 그냥 되겠네. 그렇죠. 15, 14, 2, 1 이렇게 한다고.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15명 중에서 13명 뽑으라는 소리는 15명 중에서 2명 뽑으라는 소리와 같은 뜻이잖아. 의미가. 뽑을래? 버릴래? 이거니까. 자, 그 다음에 NC0가 뭘까요? 이것도 봐봐도 알 수 있고. 그대로. 당연히? 0. 1이겠죠? 아, 이것도 넘어갈 수 있잖아. 0 넘어갈 수 있잖아. 0팩토리얼이 1이었으니까. 근데 계산한 얘기지만 실질적인 계산은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지. 아까도 봐봐. 내가 여기 썼지만 계산 이렇게 하라 했어? 그냥 예를 들어 뭐 몇 피 몇 하면 위, 몇 시 몇 하면 위에다 못 쓰고 밑에다 못 쓰고 그냥 곱하기 쭉 한다 했잖아. 그럼 이거 꼭 이렇게 외울 필요, 이거 물론 외워야겠지만 이거를 이해할 때는 그냥 예를 들어 10C4와 10C6은 같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 얘는 N개 중에 몇 개 뽑으라는 소리야? 그 말은 뭐야? 아무도 뽑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 자체가 하나지 그냥.
그 자체가 하나지. 따라서 NC 엔드 당연히 뭐겠어요? 1이겠죠. 아니 N개 중에 N개 뽑기 다 뽑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 자체가 하나잖아 그냥. 됐어? 그럼 NC 1은? N. 그건 N이겠죠. N명 중에 한 명만 뽑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한 N가지가 있겠지. 그지? 자, 전부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다 설명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 조금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요거 신경 안 써도 돼.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시험에 안 나와. 아,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줄게.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첫 번째, NCR이 먼저야? MPR이 먼저야? 주먹 모양 생각하면 돼. 들고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내려놓는 거. P. 그러니까 NCR은 원래 여기다가 R팩토리아를 곱한 게 NPR이니까. 근데 R팩토리아를 곱한다는 말 이해하죠? 네. NCR, N개 중에 R개 뽑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R개 그대로 배열한 게 곱하기 R팩토리아를. 그게 NPR. 그래서 요거는 뭐와 같다? R팩토리아를 분의 NPR과 같다. 근데 실제 계산을 이렇게 안 하고요. N부터 시작해서 R부터 시작해서 개수 맞춰서 끝에 1까지 가요. 그걸로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NPR이 뭐와 같기 때문에 자 R팩토리알 N-R팩토리알 분의 N팩토리알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만약에 10, 10, 4 하잖아. 그러면은 10팩, 4팩, 6팩인데 항상 요 두 개 합이 10이 돼야 돼. 그치? 요거 4 그대로 왔고 한 번에 10팩이 4니까 요 두 개 합이 이렇게 온다고. 이건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아까? NCR은 실질 계산을 어떻게 한다? N으로 시작하고 R로 시작하고 개수 똑같고 여긴 1로 끝나고 요걸로 기억하면 되고. 다음에 세 번째가 NCR은 NC, N-R과 같다. 요거 문제에서 되게 골때리는 거 하나 나온다. 다 속아 넘어가는 거. 그럼 좀 이따 알게 돼. 자 마지막으로 NC0도 1이고요. NCN도 1이고요. NC1은 N입니다. 마지막 건 몰라도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책 교재 보면은요, 210쪽과 211쪽과 212쪽에 걸쳐서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 한번 봐봐, 교재. 210쪽. 210쪽에 밑에 중간에 3번 있죠? 그거랑 오른쪽 211쪽 4번이랑 5번이랑 6번이랑 이게 다 하나야, 그냥. 읽고 싶지 않지? 안 읽어도 돼. 읽지 마. 그 다음에 212쪽에 7번 분할과 분배란 게 있죠. 이건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이거 설명하면은 여러분 진 다 빠져요. 이건 내가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것도 넘겨도 돼. 됐죠? 문제 풀 때 설명할 거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장제가 아니죠. 기호 나왔죠. 그럼 이런 걸 많이 쓴다고 이런 걸. 이런 거 안 쓰고. 물론 써도 풀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저런 식으로 등장하면은 정의대로 문제를 접근하면 편해. 자, NPE. NPE 더하기. 2 곱하기 N-1P1. 아, 2 곱하기 N-1P1은 70. 요거는 순열이네, 그냥. 그럼 하면 되겠네, 이거는 그냥. 이거 뭐예요, 이거? N-1이죠? 2차 방식 풀라는 얘기네, 뭐. 2 하고, 이거 뭐죠? 그냥 N-1이죠? 자, N-1개 중에 한 개 뽑기야. 네. 일렬로 배열하는 것도 상관없어, 그지? 네. 그냥 하면 돼, 그냥. 는 70. 풀어줘야 돼, 내가? 아니요. N제곱?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72. 안 풀어도 되는데. 안 풀어도 되는데. N 플러스 9? N-8은 0. 따라서 N은? 8. 8만 됩니다. 왜 8만 될까? 자연수. 이거 말, 음수 들어갈 수 없잖아. 네. 그지? 8.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10C N-1는 10C 2N 플러스 2. 이거 뒤에 N 자. 뒤에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요놈하고 요놈하고 더하면 아까 그거 있잖아. 야 10C3과 뭐가 같아? 아. 10C7 같잖아. 네. 이 얘기야.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 번 보다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해. 지금 처음이라서 좀 약간 어색한 거지. 이것도 10이고 이것도 10이니까 당연히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n-1과 2n 플러스 1 더하면 10이 된다. 그러니까 3n은 9, 따라서 n은 3. 됐죠? 됐죠? 됐어요? 됐다고? 글쎄요. 아니요. 아니 확실히 얘기해. 맞아? 맞아요. 책 보지 마. 책 보지 마. 어, 맞아? 네, 맞아요. 근데 자연수라는 게 나와 있을 때는 뭐가 다른 게 있으니까 자연수. 자연수잖아. 네. 그러니까 n-1은 2n 플러스 2 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아니 다 아 얘기해 봐. 얘기해 봐. n-1이 어. 2n 플러스 2잖아. 그렇지. 이거 다들 이거 두 개 더한 게 10인 것만 생각해. 그냥 둘이 같아도 돼. 어, 같아도 돼. 이것도 생각해야 돼. 항상 같다. 진짜 그래서 문제 이게 항상 애들 실수를 많이 해. 어때? 이것만 생각하고 이건 생각 못해 또. 어때? 이것만 생각하고 이건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한 게 10이다 더 하나 쓰고요. 얘랑 얘랑 같다 더 하나 쓰라고. 그래서 n-1은 2n 플러스 2. 따라서 n은 마이너스 3.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꼭 체크해야 돼. 두 가지 다 풀어야 돼. 자, 다음 문제요. 이제 문장제가 나오죠. 최종 3명을 뽑는, 3명을 뽑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자, 봐봐. 우리 반에 25명 학생이 있어요. 25명. 이 중에서, 자, 반장과 부반장을 뽑으래. 그 두 명을 뽑아서, 야, 네가 반장하고 네가 부반장 이것도 있고, 반대도 있잖아. 그럼 이거 순열이야, 조합이야? 순열이죠. 그죠? 그런데, 대표 두 명을 뽑겠대. 아, 대표 두 명을 뽑겠대. 그 뽑으면 공동 대표야 그냥. 근데 얘하고 얘하고 그냥 뽑기만 하면 끝나잖아. 이게 뭐야? 아이고. 25씩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직합이 있냐 없냐.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반장, 부반장, 그다음에 총무 2인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반장, 부반장, 총무 2인.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은 순열인데. 그래, 그 얘기야. 응. 총무는 그냥 상관없어. 어떻게 할까요? 잘 봐. 25씩 4. 일단 4명 뽑았잖아. 뽑았잖아. 그리고 25명 중에 4명 뽑아놨잖아. 이 4명 중에 2명은 공동대표지만. 그지? 4P 2 하면 되죠. 4P가 뭐야? 그 4명 중에서 다시 2명을 뽑아가지고, 그니까 이거 곱하기 한 건 또 치자야, 치자. 25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A, B, C, D를 뽑았다 치자. 그래서 내가 4명을 데리고 있잖아. 이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반장, 부반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2명은 그냥 공동대표가 될 테니까. 됐어요? 자, 이 문제는, 이거 지금 문제 읽어보니까 이거 설명을 먼저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남자 5명, 여자 5명이 응시했대. 모두 몇 명이 응시했다? 10명. 자, 최종 3명을 뽑을 건데요. 첫 번째가 뭐야? 남자 하면 여자 2명 뽑는 경우가 그래. 네. 쉽게 생각해. 생각. 5C. 남자 5명 중에서 1명 뽑고! 5C. 여자 5명 중에 여자 2명 뽑는 거니까 당연히 5C1. 곱하기 5C2. 끝이야. 자, 5C1은 뭐라고요? 5. 5C2는? 5, 4, 2, 1. 그 정답? 50. 50. 자, OC 참 많이 나와. 10 외우자. 네. OC 10이에요. 그럼 OC 3은? 15. 그것도 10이지. 그러네. OC2도 10이고, OC 3도 10이고. 조합을 잘하는 비결. 자주 나오는 거는 외워버리는 거야. 그럼 전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 그때그때 계산하면 되는데, OC가 10이라는 계산을 하기 힘드니? 아니요. 안 힘들지? 네. 근데 10번을 시키면 꼭 한, 8번, 9번만 맞고 한두 번 틀려. 그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5C 이런 식. 근데 이걸 외우려고 외우지 말고 자주 나오니까 외워진다고. 5C는 얼마라고요? 자, 두 번째. 적어도 가 또 나왔죠? 여자를 적어도 한 명 뽑으래. 근데 너네들 적어도 나오면 되게 헷갈릴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모두 남자로만 뽑으라는 거야.
그걸 빼라는 거야, 전체에서. 아니, 적어도 한 명. 자, 그럼 또 써줄게. 몇 명 뽑는다고요? 몇 명 뽑는다고? 세 명. 남, 남, 남. 남, 여, 남, 여. 남, 여, 여. 여, 여, 여. 일단 순서도 중요하지 않고, 일단. 그럼 적어도 한 명이 여자란 게 뭐야, 이 중에? 이거 세 개 아니야? 이거 모두 여자. 두 명이 여자, 한 명이 여자. 이게 적어도 한 명은 여자란 얘기 아니야? 그럼 이걸 푸는 게 아니라 이걸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로 풀어라고. 반대로. 적어도 한 명은 여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전부 남자로 뽑아버리란 말이야. 전체는 몇 가지예요? 전체 10시 3이죠. 10명 중에 3명 뽑기니까 이게 전체 아니야. 여기서 빼. 남자들 중에서 3명 뽑는 걸 빼. 5시 3. 5시 3 얼마 됐죠 아까? 10. 10시 3은 10, 9, 8. 3, 2, 1. 나올 때마다 계산 얼마 짜증나 이거. 120. 120. 120에서 얼마 빼요? 10. 110. 헷갈린다. 어?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조합이랑 순열이랑 헷갈리겠다. 자. 조합이랑 순열이랑 처음에는 헷갈린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고 문제 유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안 헷갈린다고. 자 봅시다. 어느 학급에서 체육대회 준비위원 4명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아 공동대표구나 4명을 뽑는데 학생 A와 학생 B를 포함하여 8명이 지원하였다. 모두 몇 명? 8명이죠? A, B 하고 C, D, E, F, G, H라고 하자. 문제에서 8명이 아니라 A, B를 포함한 8명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나머지 6명 중에서 뭐 이런 말이 나오겠지. 그지? 자, A와 B를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 아, 그러면 A와 B를 뽑아놓고 하면 되잖아. 이게 생각하는 거라고. 6시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A와 B를 뽑아놓으래잖아. 그러면은 이 6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6시는 얼마죠? 15. 분자가 얼마야, 분자가? 6, 5죠? 분모는 2일이고. 그러니까 약분해도 되고, 물론 이게 30이니까 바로 15란 것도 알 수 있지. 자, 두 번째. A는 뽑고 B는 뽑지 않는다. A 뽑고. 그러면은 몇 명 뽑을 건데, 지금? 4명. 어, 잠깐만. 4명을 뽑는 거잖아. 4명을 뽑는데 A는 뭐 하라고? 뽑아놓고 얘는 집으로 보내고 그렇지. 그래,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은 이거야. 생각하면 할 수 있잖아. 어? 자 봐봐. 그러면 6, C, 3 하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 A는 뽑고 B는 뽑지 말고 아,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러지 말자고. 이러지 말자고.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 얼마죠? 자, 하나 더, 하나 더. 어, 일렬로 세우는 거 보여? 저거는 딱 봐도 소요일이요? 아니죠. 자, 봐봐. 남자 5명, 여자 4명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래. 그러니까 이게 섞인 거야. 잘 봐. 잘 봐. 남자 몇 명? 남자 몇 명? 5명인데 그 중에서 남자 몇 명 뽑으래? 3명. 그 뽑기지. 5C3. 남자 5명 중에 누구를 뽑았다고 치자. 곱하고. 여자 4C2. 여자 4명 중에 2명 뽑았다 치고 현재 몇 명 뽑혔죠? 5명 뽑아놨죠? 이 5명 일렬로 세우라는 거는 지금부터는 그냥 5팩토리아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너무 쉽다. 5C3 얼마 됐어 아까? 10. 4C는 6이에요. 자주 나오니까. 4C는 6. 얘는 10이고, 얘는 6이고, 얘는 120이고, 7200. 7200까지. A와 B를 지금 좀 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아까 그래도 숙제 한번 했기 때문이야. 같은 패턴을 계속 가는 거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열 따로, 조합 따로가 아니야. 사실은. A와 B를 포함한 9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 자 다시 한번
A와 B를 포함하면 몇 명이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있다고 보면 되죠? 자, 여기서 세 명을 뽑아야 세울 건데 A는 반드시 포함하고 B는 얘는 집에 보내고 몇 명을 뽑을 건데? 3명. 그럼 여기 일곱 명 중에서 70. 됐어요? 21. 21. 아, 잠깐만. 1년도 세우니까. 아, 1년 쓸 때 있었네. 그러니까 아, 자, 이러지 말자고 한번 보여준 거야. 곱하기. 그렇죠. 72 한 다음에 곱하기 3 팩토리얼. 이거 세 명 세워야 되니까. 어, 재배열. 그 사람도 뽑아놓은 상태에서 배열을 하라고 그러지. 자, 요거 넘어갑니다, 일단. 함수의 개수는 내가 한꺼번에 다시 정리해줄 거야. 일단 넘어가도 돼. 근데 이미 함수의 개수 차 우리 했다. 함수의 개수 할 때 했어, 이미. 넘어가고. 자, 요거는, 공식으로 정리를 할게 필요하거든? 네. 그냥 지금은 그냥 편하게 풀어주고 나중에 여러분 숙제하면 이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때도 설명 다시 해줄게. 정육각형에서 대각선이 몇 개냐 여기서. 그리고 세 개 꼭지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몇 개나 만드니. 좀 설명할 게 많거든? 네. 자, 우선 A는 뭐라고요? 대각선. 이렇게 이거 대각선이지 이게. 자, 이건 대각선이 아니야 이거. 맞아요. 대각선은 내부에 꼭점 연결이 다 대각선이야. 근데 대각선이라는 게 여기 꼭지점이 몇 개야? 여섯 개지?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게 곧 대각선을 의미해. 요거 있잖아. 의미를 하나 저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좀 어려워. 잘 봐봐.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하는 것이 곧 대각선 하나를 얘기하는 거지. 됐어요? 그런데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하는 건 대각선이 아니지. 네. 아, 바로 옆에 있는 변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62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요거는 한 번에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 왜냐면 이건 설명할 게 되게 많거든. 아니 이거 중 3인가? 중2 때. 했어요. 중2 때 다 나온 거야. 자, B는 이 세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래. 몇 개나 만들 수 있니? 삼각형을 만든다는 건 있잖아. 이 꼭지점 몇 개 중에서?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라는 얘기야. 뭘 선택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63. 또 빼야 돼? 뺄 게 없죠, 이거. 이거 끝이에요? 끝이야. 근데 봐봐. 이 문제가 사실은 옵션으로 연습해야 될 문제가 한 대여섯 개 더 있어. 다 해야 돼, 그거. 연습. 할 거 많아, 여기서. 이건 대표 문제니까 이거 하나만 하고요. 숙제할 때 요거와 관련된 도형의 개수 문제 나올 거야. 직선의 개수, 그다음에 삼각형의 개수 뭐 이런 게 나올 거야. 근데 그거 셀 때 여러분들 좀 충분히 고민하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거니까 자세한 거는 그런 게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런 것도 있어. 자, 대진표인데요. 모빌 아니 모빌? 매달아 놓는 거? 이거 모빌이라고 생각해 봐, 모빌. 내가 왜 모빌 얘기했냐면 돌아도 상관없지? 네. 자, 봐봐. 이렇게 네 명이서 토너먼트를 한다고 할게. 토너먼트. 토너먼트. 이렇게 네 명이 한번 해볼까? 너네가 여기 조 편성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이거 처음에 물어보면 다 틀려. 괜찮아. 나름대로 생각해봐. 이 전체가 자리 바꾼 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아, 니네 네 명이서 여기 이름을 쓴다고 가정해 보라고. 몇 가지 있을까? 네 명이서요? 응, 네 명이서 여기 이름 쓴다고. 네 가지. 왜 24가지야? 4팩토리얼. 자, 그럼 ABCD하고 BADC하고 달라? 같은 거라니까. 아, 그러면 그럼 2팩토리얼 다시 4 곱하기 2팩토리얼. 이런 현상이 가장 나쁜 현상이야. 직접 해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해봐요. 왜 팩토리얼 P, C 이거 가지고 답하려고 그래? A, B, C, D? 12개? A, C, B 두 개? 12개 아닌가? 네 개. 하나, 네 개. 24개. 네 개. 자, 이게 나야. 각자 나라고 생각해. 네.
너네들 다. 이게 나야. 그럼 내 옆에 누가 올 거야? 너, 네 옆에 누가 올 거야, 처음에? 도준이요. 또는? 이렇게 네 명이서 한다고. 또는? 그 세 가지밖에 없어. 이해돼? 네. 야, 왜 세 가지인지 알겠어? 아니, 네 명이서 경기를 하면, 네 명이 경기를 하면, 그냥 A 입장에서 생각해봐. A가 1라운드 예선에서 누굴 만날까?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야. 저쪽 자동이잖아. 세 가지예요. 자, 세 사람이 우산. 몇 가지라고 답? 두 개. 네 명에서 우산. 아홉 개. 다섯 명에서 우산. 44. 네 명에서 토너먼트. 이거 외워야 돼. 네 명이서 토너먼트는 무조건 세 가지야. 네. 왜 세 가지일까? A, C, B, D가 있고요. A, D, B, C가 있고요. 이거 외에는 없어. 네. A 입장에서 봐봐. A 입장에서. B 아니면 C 아니면 D 끝이야. 네. B 입장에서 볼래? B 입장에서 A 아니면 C 아니면 D 끝이야. 맞잖아. 네. C 입장에서도 D 아니면 A 아니면 B 맞잖아. 네. 세 가지 뿐이야. 세 가지. 오케이. 이해했어? 네. 토너먼트 대진표 작성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개발한 방법이 있거든? 뭐요? 책에 없어, 그 방법은. 내가 개발한 방법이 있어. 그걸로 하면은 겁나 쉬워. 정말 쉬워. 어떻게 그래도 다 풀 수 있어. 근데 왜 필지상 안 받지? 자, 그래서 이것도, 어? 필지상. 아, 씨. 그래서 이 대진표 문제도 여기 보면 심화형 돼 있잖아. 무슨 말일까? 어렵다.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 분할 분배 개념 다 잡아야 되고 엄청 복잡해. 근데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그럼 숙제할 때 대진표 나오겠죠? 어? 풀지 마. 풀지 마. 근데 도형, 아까 도형 있지, 도형. 그거는 풀어봐. 틀려도 좋으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합 숙제를 해갖고 오세요. 다음 시간이 내일. 자.